옆모습, 옆모습 보세요. 보세요. 배가 쑥 들어가고요. 허리까지 만들어드리면서 뒷모습, 뒷모습도 전체적으로 이어붙인 거 없이 전체적으로 네. 통판으로 해서 뒷모습, 이 뒷구리 여기까지 슬림하게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허리가 쑥 들어가게 만들어드려요. 얘는 무조건 여자들 선택해야 네. 되는, 무조건 구입하셔야 되는 남성용도 있기 때문에 남성용도 오늘 꼭 구입하세요. 그리고 상품표 두 개 남기시면 요 글라스 세트를 12피스를 네. 저희가 두 세트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죠. 자, 7.5cm. 마지막에 얘가 뭐냐면 또 신의 한 수예요. 면 스판탑의 공간을 7.5cm 해드려서 네. 얘가 말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요. 딱 그 자리에서 고정되기 때문에 움직이고 활동하더라도 말려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입으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얘가 형태를 이렇게 잡아줘요. 그냥 허리가 쏙 들어가기 처음부터 허리가 쏙 들어가고 아래쪽엔 조금 이렇게 되게끔 얘가 이렇게 S자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드려요. 이 안에 내 몸을 담는 거고 이 아래쪽이 말려 올라가지 않는 그런 공간인데 제가 지금 두툼한 무스탕에다가 입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입고 다니셔도 여러분 손색이 없는 거예요. 겉옷처럼 입으세요. 겉옷입니다. 굳이 길게 네. 입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자, 제가 벗어서 보여드릴게요. 네네. 아예 다 벗어. 얘는 보세요. 제가 만약에 얘가 그냥 쉐이퍼 기능의 속옷이었다면 방송 때 이렇게 못 보여드려요. 맞습니다. 근데 얘는요. 네.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그냥 옷이잖아요. 그쵸? 옷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탑. 탑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옷이에요. 네. 들러붙지도 않아요. 옷이에요. 옷이에요. 들러붙지도 않는 옷이에요. 옆쪽으로도 들러붙지도 않아요. 그래서 좋아. 근데 안쪽에서 정말로 강력하게 있는지 이렇게 사이즈 보정 효과. 그걸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비교 한번 해서 보실래요? 지금 허리라인이 쏙 들어갔는데 어머 배. 제가 바로 이 원래 부분. 뱃살이 있는 사람이에요. 애기 엄마거든요. 애가 이제 8살. 네. 근데 지금 옆모습에 보면 뱃살이 있어요. 근데 있어요. 어머. 없잖아요. 여기 바지 위로도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요거 내리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완전 통기예요. 무슨 바느질 들어가니까. 여기 이렇게 돼요. 배가 쏙 들어가고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게 만들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뱃속 뒤. 배가 쏙 들어가고 허리까지 이렇게 쏙 들어가고 이게 입는 즉시 사이즈 보정 효과. 근데 네. 제 맨살에 닿았을 때 기분은 되게 부드럽고 너무너무 따뜻해요.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요거 하나만 다 입으시죠. 그러면 이거 입고 얇은 니트 하나 입으셔도 실내에서 여러분 활동하실 때 전혀 춥다고 못 느끼실 거예요. 그쵸. 수정 씨 지금 옷 안에 입었거든요. 네. 저처럼 이제 옷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수정 씨처럼 같이 입어도 되고 더 큰 사이즈 모델분도 보여드릴게요. 특히 이제 연말에 모임 가시면 왜 안에서도 아우터 입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가볍게 이런 또 뭐 블라우스 티 입고 계시잖아요. 그때 안에 가볍게 받쳐 입어주셔도요. 지금 보시다시피 몸에 붙는 옷이에요. 되게 얇아요. 반짝반짝 조금 이제 의상 좀 느낌 내려고 입은 건데 보다시피 지금 아예 지금 살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완전 매끈.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거 입지 않았을 때 모습을 보시면요. 보세요 한번. 아까는 이 바깥으로 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울룩불룩 튀어나와서 지금 보다시피 하나 없죠. 하나 없죠. 완전 배가 쏙. 완전 뒤쪽까지 쏙. 근데 저도 싹 해면 이런 배가 있어요. 저도 배가 다 있어요. 있는데 이 안에 쏙 앞쪽에 아예 파워넷이 광폭으로 다 앞쪽에 전판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여기 옆구리까지 완전 다 정리가 되면서 중요한 건 완전 온 라인 자체가 완전 바뀐 거죠.